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장님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10시에 킬 거예요, 저는. 내일도 10시에 키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런 때려도 될까요? 예, 오늘 좀 일찍 종료할게요.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아, 이제 파워리프트 형님, 어제랑 엊그저께 안 오셨던데? 예, 뭔일 있으셨어요? 오늘은 좀 일찍 종료할게요. 대신, 내일은 제가 좀, 길게 갈게요. 야, 마, 수, 모, 금, 토, 일 하잖아. 맞아요.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잖아. 아, 아니, 맞다. 나 목요일날 목금 토일. 켰지. 목금 토일. 뭐, 하루 정도는 좀 짧게 치고 나가도 되지. 괜찮잖아. 내일 휴방 아니야. 내일 좀 빡세게 해줄게. 내일, 오슈돔 야무지게 한 2시간 이상으로 준비하고, 영도도 보고, 코웃도 하고, 미스테리도 하고, 내일 진짜 좋겠다. 내일 방송 온 사람들은 승자야. 왜냐면 내가 오늘 조금 오래 쉬고, 내일 좀 빡세게, 기깔나게 방송할 거거든. 어제도 그랬잖아. 무슨 소리시죠? 무슨, 내가 어제 미스테리 한다 그랬어, 오늘? 아니요, 어젠 정시에 껐는데요. 응. 노래 좀 부르다가. 어제 정시에 껐잖아. 여튼 한 5시 40분쯤에 끄지 않았나요? 맨날 그놈의 내일내일 너무하네. 맨날 그놈이 내일내일 너무하네. 씨발, 그런데 난 코트 방송에 단 1원 한 푼도 보낸 적이 없지. 채찍질만 하고 당근은 안 주지. 꺼져. 꺼지라고,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는 씨알도 안 맥혀. 왠줄 아니? 방송에 진짜 후원해주는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어. 개자식아. 오히려 내가 쉬면 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시면 쉬셔야죠. 방송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네. 항상 이렇게 예의 있게 해주지, 나한테. 맞잖아. 깔끔하게 3시까지 어떠신가요? 깔끔하게 3시까지. 깔끔하게. 깔끔하게 3시까지 안 해. 내일 미스테리 좀 준비해라, 랄프야. 미스터리 12개인가 올려놨는데요. 지리네. 지린다. 지려, 지려. 야, 얘기 좀만 하다 갈게요, 여러분들. 난좀 쉬게, 나좀 짧게 쉬어도 되지. 존나 당당해서 마음에 드네요. 그치, 예전에 내가 뭐 빨리 종료할 때 괜히 막 괜스레 여러분들 막 눈치 보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약간, 이 새끼 빈틈 보이네? 그 빈틈 비집고 들어가서 이 새끼 멘탈 흔들고, 좀, 정신적으로 좀 타격을 줘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지. 심리를 털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지. 근데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지랄을 하건 말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이거지. 예. 존나 어이없네. 저번 주에 후원도 해줬는데 내 엽서 가지고 와. 네가 만약에 저번 주에 후원한 게 있다. 근데 그게 100개가 넘어간다. 제가 검색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오늘 6시까지 한다. 뜬뜬 뜨르든 뜬뜬 뜨르든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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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우는 시청자는 존재할까요? 아니 저번 주 언제 하셨는데요? 결과 주세요. 저번 주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쉬러 가시기 전에. 만화 7위야 만화 7위. 띵띵 띠리딘 띵띵 띠리딘.
응, 아니야. 일일이 봐야 돼가지고. 어. 뚠뚠. 지난주 며칠을 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랄프야. 예? 총 몇 갠데? 뭐야, 총 선물한 별풍선 40개도 안 되는구만. 이거 봐.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잖아. 채찍질 하는 새끼는 과학. 채찍질 하는 새끼. 그럼 좀 지랄 맞은 고객들. 좀 블랙 컨슈머들. 이 꼬르? 너무 당당해서 당황했네. 나 말했잖아. 나는 절대 지는 승부는 안 해. 아. 그래, 숙방 소리 네 엄마 달라갈 때하고 담당하지마. 나 말했잖아. 내가 이겼잖아. 아니 근데 나 진짜로 네가 그 저번 주에 100개 쌌다. 근데 저번 주에 100개나 쌌는데 야, 만 원이면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어? 성의 표시는 좀 한 것 같은데. 어, 네가 이번 주 간다니까 오늘 빨리 간다니까 내가 좀 빈정상하네. 네 방송에 뭔가 내가 후원할 이유를 못 느끼겠어. 코트야.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딱 까 보니까 40개도 안 했쥬? 40개가 적다는 게 아니야. 어, 네가 지랄 맞은 게 문제지. 안 쏜 거보단 낫지. 아이, 네가 안 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거짓말을 쳤잖아. 나는 거짓말 치는 새끼들을 제일 싫어해. 거짓말만 치지 마. 어, 거짓말 치지 마. 아, 좀 일찍 가려고 오늘. 여기 팬닉도 못한 개만도 못한 종자들 천지라고. 나도 공감은 하는데. 근데 뭐 이게 관성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 그 습관이 틀에 박혀 있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지갑을 열게 하겠어? 네가 잘해봤어라. 네가 재밌게 했어봐라. 네가 시간 갈아 넣어서, 네가 네 인생 갈아 넣어서 방송을 열심히 했어봐. 내가 지갑을 열지. 꺼져. 지갑 쳐 열지 마, 이 개새끼야. 꺼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까잡 쓰고 있어. 애초에 소비할 생각 자체를 아예 닫아놓고 있으면서 뭔 씨발 뭐 방송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뭐 그러면은 뭐가 있다. 까 잡서 개소리 하지 마. 한 번도 난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많이 쏘거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불만 갖는 거 본 적이 없어 나는. 뱅가이 감사합니다. 블랙이나 하자. 시간 낭비 시켰잖아. 아이 됐어. 뭘 블랙을 해.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한 건 아니지. 아니야. 야, 네 60개 받고 내가 네 6천원 받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몇 시간 동안 더 이어나가야 될 의무는 없지. 많아야. 응? 싸대기 때려볼라. 확 쳐볼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야, 됐어. 야, 쏘지 마. 이런 뭔가 짜치는 대화를 해놓고 나서 네 그 6천원 받으면 나도 참 기분 좋겠다. 야, 됐어. 쏘지 마, 이 새끼야. 아이고. 근데 일주일에 이런 날도 있어야지. 물론 내가 8월 달에 나는 계획을 한 달 한 달로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8월 달 내 계획은 뭐냐? 내가 7월 달에 방송을 상대적으로 덜 한 건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내가 100시간을 못 채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100시간도 일하지 않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 그래가지고 8월 달은 제가 저 100시간 이상 하려고 할 거예요.
뭐 정말 8월 달에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참 성실하게 했다. 그러면은 120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뭐 기본빵은 100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달에. 혼자서 근로시간 선진국을 찍으셨군요. 근데 나는 사실 작년에 내가 진짜 나를 불태웠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사람이 또 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심지를 내가 작년에 불살랐어. 왜냐면은 방송 시간이 막 140시간 이랬어. 140시간, 180시간 이런 적도 있었어. 그러면은 진짜 방송 오래 한 거야. 자는 시간 제외하고 거의 방송했다고 보면 돼. 그랬던 날, 나날들이 있었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 우리 박성그가 통 큰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박성그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팬가입 하신 거 너무 좋은 선택. 아주 야무진 선택이었고, 근데 그 선택 속에 또 시원하게 10,000원 충전해야겠다. 아이, 내가 코트한테 10,000원 정도 쓰는 건 아깝지 않지. 그래서 딱 100개로 통크팬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작년에 내가 막 뭐 180시간 막 이렇게 시간 갈아놓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좀 인정욕구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알아? 아우 힘들어. 아우 피곤해 여러분들. 나 진짜 잠만 자고 맨날 방송한다니까. 작년에 내 모습 이랬어. 생각해봐 여러분들. 나 일요일까지 방송했지. 그리고 방송하고 나서 또 바이크 타고 바이크 방송했잖아. 하루 자고 와가지고 또 이제 조금 하루 더 쉬고 싶은데 수요일날 또 방송해야 되니까 월화 쉬고 화요일날 저녁 안에 또 복귀해야 되나 조금 즐기고 싶은데. 응, 정통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바이크 방송하는 건 네 선택이지. 네는 정규 방송으로 시간 채운 것도 아니면서 바이크 타고 그냥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돌아다닌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방송이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니? 뭐 이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너만 피곤해? 남들도 다 피곤해. 어? 다 힘들게 살아. 뭐 세상에 니만 그 힘든 거 짊어진 것 마냥, 어? 야, 다른 BJ들도 다 그렇게 힘들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전에 그 유행어가 나왔지. 다른 BJ들도 바보라니까! 어? 왜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데? 내가 방송 시간이 더 많아! 근데 실제로 많았죠? 실제로 많았지, 그때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야, 다 힘들어. 어? 다 힘들어, 코트야. 너 지금 힘들다고 지랄하지? 나 있잖아, 네 방송 보고 바로 쿠팡 알바하러 가. 바로 각반 차고 안전모 쓰고 또 힘든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루 얼마 버는 줄 알아, 코트야? 나 16만 원 벌어. 어?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네 방송 보면서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러는데, 씨발, 네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게 맞아? 남들도 다 힘들어, 코트야. 뭐 방송 한 달에 뭐 200시간 채웠다고 그게 뭐, 그게 뭐 그리 대단해? 남들도 다 힘들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열심히. 사람은 내가, 아 그래 힘들었지. 아 그래 고생했다. 진짜 이번 주는 나, 이번 달은 나 진짜 인정이야. 나 진짜 고생했어. 방송 진짜 오래 했지. 야 그냥 뭐 오면은 항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볼거리가 많았고 되게 좀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고 이제 뭔가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게 있는데, 남들도 다 힘들어 이래버리면 열심히 하는 그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거지. 맞잖아. 와, 가스라이팅 진짜 잘 개잘하네. 타고난 거다. 이거 인정한다. 쉬어라. 이거를 가스라이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너가 좀 멍청한 애들 방송에 가갖고 시청자들한테 휘둘리고 방송 뭐 쥐흔 쥐고 흔드는 애들, 그런 애들 틈에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야.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애들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한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 좀 짧게 하고 끊는 날도 있긴 해야지. 방송 시간이랑 풍이랑 비례하냐고. 비례하지 않지. 왠 줄 알아? 내가 저번 달에 보니까는 내가 7월 달에 조금 자기 반성을 했어. 100시간을 못 채웠더라고. 근데 별풍선 20만 개가 넘었어. 물론 그게 푸딩님 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야. 뭐 감사하지. 고맙지.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내가 1월 달, 2월 달 방송 시간을 보니까 116시간, 114시간, 120시간. 근데 그달 번 별풍선이 놀라지 마. 3만 8천 개. 그 의미는 뭘까? 그 의미는 뭘까? 그 의미는 내가 시간을 오래 할애하고 그런 거랑은 확실히 양도 양이지만 질도 중요하다는 거야. 한 달에 3만 8천 개 벌었어. 왜 그랬는 줄 알아? 뭔가 민심을 잡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청자들한테 여러분 내가 방송 키고 싶을 때 키고 끄고 싶을 때 끌 거예요. 약발방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별풍선 안 쏘셔도 뭐 여러분들이 언젠간 알아서 쏘게끔 만들게요. 제가 별풍선 유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했어. 1월달 2월달. 야 근데 진짜 안 쏘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했지. 고난의 행군. 그 고난의 시기가 올해 1월 2월이었어. 매우 힘들고 매우 고됐어. 매우 힘들었어 그때. 그리고 나서 한 2월 3월부터 내가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길을 잃더라고. 이게 내가 좀 하고 뭔가 노력하면은 알아서 즐겁게 해주면 알아서 좀 이렇게 터지겠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 매우 고됐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는 내가 하루 쉬면은 예정 없던 휴방을 하게 된다면 돌아오는 날은 내가 귀엽고 더 즐겁고 재밌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나도 요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올라가더라고. 풍선도 그렇고. 그랬었어. 진짜로. 사실은 진짜 나도 이제 뭐 내가 짬을 내세워서 방송을 오래 했다. 14년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짬을 내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상황들과 환경을 겪고 나니까 내가 나만의 운용법이 생겼어. 그건 뭐냐면 무조건 별풍선 유도는 해야 돼. 해야 되고 그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스스로 조금 생각했을 때 아 너무 좀 나태하게 방송한 것 같다. 뭐 그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느껴야 돼. 누가 얘기해주고 누가 잔소리하고 누가 지랄하는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딱 감지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감지가 돼. 아, 나 이번 주 너무 이렇게 나태하게 방송했네. 다음 주는 진짜 잘해야겠다. 뭐 그렇게 해. 들쑥날쑥하지만 뭐 일주일에 5일 채우고 방송한 날도 있고 뭐 그런 거고. 양이 또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이틀 쉬고 다음 날은 조금 즐겁게 한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쉬고 오면 그만큼 즐겁게 해드려요. 예. 네. 사이다 어서 온나. 아이고. 방제도 안 바꾸고 있었네. 예. 네.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한 넋두리가 아주 족같이 들립니까? 그냥 자기방어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것 같나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나요? 아이고 우리 사이다가 천 개를. 아유 우리 사이다 어서 온나. 야 너 저기 뭐야 그 고메로 돼 있는지 내가 몰랐다 이야. 에이 사이다 좀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항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무튼 고마워 우리 사이다. 우리 언제나 한결 같은 사이다. 자기 방어적이고 뭔가 좀 말로 사람 구슬리는 것 같나요? 여전히? 아니면은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할 말이 많은데 뭔가 방송에서 나한테 저항받을까봐 말씀 못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냥 져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개새끼예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예,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당신은 개새끼입니다. 방송도 안 해보고 그랬으니까 뭘 알겠어요, 씨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 있게 얘기해보고 내가 뭔가 내 입장 얘기해봐야 털어놔봐야 할 말 한 그동안의 현실로 보아 당신은 나태하고 게으른 인방인입니다. 꺼져 이 개새끼야. 꺼져 꺼져 꺼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나는 내 갈 길대로 가고 못 따라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맞으면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속마음 얘기해봐야 이게 소통이 되겠냐? 아우 씨발 그 기대치를 맞추려고 내가 거의 뭐 정신병 걸릴 뻔했는데 진짜로. 때려쳐 그냥. 120은 보지 말고 볼 건 보고 알아서 해. 누가 뭐 칼 방송 보러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신병 걸리냐고? 시청자한테 계속 맞춰주니까 정신병 걸리던데? 말 들어주고 막 달래고 애새끼 달래는 것 마냥 어린이집 애새끼들 달래는 그 선생님 마냥 아 그래 제가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멍청한 척하고 막 이랬더니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 울고 그랬어 방송에서. 해봐. 안 해보면 모르지. 아 해봐. 해봐. 안 해보면 몰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직업이 개꿀인 것 같고 정말 꿀통 같고 그런데 왜 저렇게 나약할까? 왜 저 인기 누리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는 그 시기가 유한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모를까? 왜 무한한 것처럼 굴까? 사람에게 한 번 대하더라도 조금 친절하게 대하면 어떨까? 조금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 그런 좀 선함으로 베풀면 어떨까? 저 사람이 참 아쉬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해봐. 해보면 인간 혐오증 걸리고 이 저 염증 생겨. 사람에 대한 그 좀 아주 그 인간 혐오증 염증 생기면서 진짜 뭔가 그런 게 생겨.
인류애가 막 떨어져. 어. 진짜 그렇다니까. 정신병 걸려. 어. 담배 한 대 필게요. 아이 팬들의 고마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진 않았지. 근데 각자의 또 입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내 입장을 또 얘기를 하면은 팬들은 또 팬들 입장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소통이 또 안 되고 그럴 때가 좀 있어. 그럴 때는 어떡하겠어. 얘 좀 메비우스의 띠 같아. 딜레마야, 딜레마. 어쩔 수 없어. 아이, 좋지. 푸딩님한테 뭐, 저, 호카 신발도 선물 받고, 뭐, 각종 화장품에, 뭐, 저, 상금이랑, 컨텐츠에 쓸 상금도 선물 받고, 뭐, 향수도 선물 받고, 또, 남자 팬한테 이렇게 또, 달무어, 저, 양주 선물 받고, 어? 저, 무슨 초콜릿이냐? 그 뭐, 이집트 초콜릿? 그것도 선물 받고, 좋지. 나도 좋아. 좋고, 좋다는 거 알지. 두바이 초콜릿 선물 받고 그랬지. 고마워. 고마운 건 아는데, 네, 고마운 건 아는데, 아니까 나도 여러분들한테 내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속마음도 얘기하고 내 입장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들어주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람이 대화가 통해야지. 아 일찍 방종하든 휴무하든 상관이 없는데 힘들어서 쉬러 간다 그러면 그냥 아 그래 보내주는데 쿨하게 보내준다. 근데 뭔가 이거를 담보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담보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퉁친다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그 화법이 너무 싫다는 거잖아. 꺼져 꺼져. 그런 얘기할 거면 꺼져. 내일 내가 안 하냐? 어 개소리지. 개소리 하지 마. 어 내일 방송하지. 내일은 코웃 한다니까. 내일 코웃 하고 상금 좀 야무지게 걸었어요. 예. 배민 그 3만원짜리 쿠폰 10장. 30만원이잖아. 거기다 또 나도 30만원어치 또 문상도 걸 거야. 거기에다가 또 이런저런 상품, 이런저런 상금들 한 20몇 가지 골고루 해가지고 딱 내일 영도 컨텐츠 하고, 그래서 오슈 하고, 그리고 미스테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 보내면은 소통까지 뭐 먹방까지 포함해갖고 하면은 내일 꽉 채워가지고 하겠다. 뭐 그 말이 뭐 그렇게 뭐 좀 불편한가? 근데 내가 오늘 좀 일찍 간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못마땅하다 이거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항상 볼 때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우 춥다. 왜 이렇게 춥냐? 나 왜 이렇게 춥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어우.
동생 미리 말할게. 오지연 웃음소리 보낼 거야. 상금 준비해놔. 야, 그 오지연 웃음소리는 이제 진짜 면역력이 생겨갖고 나는 안 웃어. 아니 그리고 저 뭐야, 여러분들 쇼츠 많이 보시잖아. 보면서 아 이거 개웃긴데, 이거 코트한테 보내면 웃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으면 킵해놔. 그리고 내일 컨텐츠 할 때 딱 쏘면은 웃을 수도 있잖아. 재밌는 거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희한하게 조금 근데 뭐 매 주마다 웃긴 웃어. 저글링 아저씨 이제 안 통해. 그지? 안 웃을 거야. 개구리도 안 웃을 거고 저글링도 안 웃을 거야 내일은. 내일 상금 좀 두둑하게 준비해서 올 테니까 영도 콘텐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내일도 한 10시에 켜야죠. 내일도 한 10시에 켜서 영도 콘텐츠 잘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또 쉬고 또 수요일날 방송하고 그 루틴으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야죠. 8월은 내가 어쨌건 뭐 100시간 이상은 할 거예요. 7월달은 진짜 방송 시간이 좀 적었어. 90몇 시간이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쉬는 이유는 뭐냐고. 월요일 화요일 쉬는 거는 남들 그냥 저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랑 같은 이치지. 주 5일제. 주 5일제라고 봐야지. 주 5일제인데 주말이 월요일 화요일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또 불금 토요일 일요일 또 집에서 그냥 집에서 뭐 딱히 약속 없거나 그러면 집에서 인방 보실 수도 있잖아. 그걸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쉬는 날을 토요일,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금토일을 쉬니까 금토일까지는 내가 방송을 하자 이거야. 그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수요일은 안 쉬는 거 맞죠? 수요일 안 쉬지. 월요일 화요일 쉬지. 월요일 화요일. 내가 싸워서 쟁취한 고정휴방이니까 건들지 말아줘. 다른 날로 옮겨도 되긴 하는데 나는 어쨌건 주 5일은 하겠다는 마인드. 주 5일은 하겠다는 마인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좀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내 얘기도 좀 들을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나. 그러면은 이제 나는 좀 유하게 방송을 하는 편이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막 들이밀는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면은 이제는 나한테 안 먹히지. 그런 사람들 받아주니까 내가 정신병 걸리더라고. 그게 딱 작년에 그랬어. 작년에. 네, 맞아. 주접 떨고 말 같잔 소리 하고 또 이런 상황을 빌미로 채팅 치면서 나를 깎아내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악마가 되는 거지. 작년에 재밌었는데 내가 썩어 문드러진 것 같다고? 닥쳐. 개소리 짓거리지 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저런 병신 같은 소리 하니까 욕을 얻어 처먹는 거야.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어떤 결심의 순간들이 있었어. 그게 약발방 버린 게 컸지. 지금 와서 보면 참 잘한 것 같아. 시대의 흐름이 있고 뭔가 다 약간 내가 예능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이제 저자극의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약발방이라는 걸 하면서 남 깎아내리고 막 좀 뭔가 사회적 약자들 그런 애들 갖다가 이렇게 방송 소재로 써먹으면서 이렇게 사람 깔아뭉개고 하는 게 뭐 대리만족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말싸움 하는 거 보면 재밌거든. 근데 사실 하고 싶지 않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지. 난 지금의 형태가 낫다고 생각을 해. 재밌긴 한데 맨날 같은 레퍼토리라고? 그럼 꺼져. 꺼져. 너한테 해줄 말은 꺼져밖에 없어. 꺼져. 나는 너 같은 애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아. 그냥 꺼져. 그러니까 네가 시야가 그렇게 좁고 맨날 같은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꺼져. 꺼지면 돼. 아, 약발방 말한 거야? 아, 미안하다. 뭔 네가 약발방 얘기한 거야? 재밌긴 한데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라고. 야, 네가 주어 빼고 얘기했네. 약발방 할 때는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더라 하면은 내가 그치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내 방송 자체를 똑같은 레파토리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너한테 꺼져라고 하는 거고 미안하다. 이건 내가 좀 네가 주어를 빼고 얘기해서 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나 술 안 먹지. 집에 비싼 술밖에 없어갖고 저거 따는 게 두려워서 그냥 술 모아놓고 있지. 요새 여자도 안 만나 보이고 양기가 넘친다. 양기가 넘치는데 이제는 내가 아저씨가 되고 또 들어가 펜갈 고맙고 양기가 넘치는 이유가 나도 이제 좀 만나고 싶은데 나도 이제 아저씨가 되고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뭔가 무너지고 이런 모습 보니까 여자한테 이성에게 뭔가 매력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먼저 관심 가져주는 여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여자를 못 만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나는 여자를 안 만난 적은 없어. 여자를 못 만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좀 뭔가 수컷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좀 소극적으로 변했고 또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 뭐 내가 진짜 막 여자 만나고 싶고 그러면 인스타라도 해가지고 뭐 DM이라도 막 보내고 하면서 여자들한테 막 여자 팬들한테 껄떡거리고 그럴 텐데 괜히 그런 껄떡거림이 남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은 내가 안 해. 그런 짓은 내가 안 하고 내 스스로도 뭔가 짜친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 방송적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 그게 너무 생각이 너무 짙어서 그런 성질이 방송에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은 좀 시청자들도 보기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난 그런 거는 안 하고 예전에 만났던 모든 뭐 여자 팬들 포함해갖고 모든 여자들은 사실 먼저 다가와줬기 때문에 내가 만난 거지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난 거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만난 거지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여자한테 막 DM을 보내거나 내가 막 여자한테 껄떡거리는 그런 짓은 나는 안 해. 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어. 그렇게 하면 좀 자괴감이 느껴져. 어. 그냥 솔로로 살 거 그냥 나, 뭔가 이제 이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어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차라리 그런 그 소외감을 느끼고 살지언정 여자한테 먼저 말 걸고 여자한테 막 만나려고 막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 어. 그렇잖아. 내가 뭐 여자한테 DM 보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 팬한테 껄떡거렸다가 그거 뭐 누가 어? 노래하는 코트 여자 팬한테 껄떡거리는 거 보소? 해가지고 막 어디 올라가 봐.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 어, 난 그런 건 안 해. 옛날에도 그랬어. 그냥 누가 말 걸고 그럼 오빠 사랑해요. 오빠 팬이에요. 오빠 노래 너무 잘해요. 오빠 그냥 보고 싶어요. 오빠랑 술 한 잔만 해보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뭔가 이렇게 말을 살갑게 하면서 다가와주는 애들 있으면은 어 그래? 어 어디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그게 대화가 이제 좀 핑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만나면 만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야 내가 여자한테 먼저 다가가는 적은 한 번도 없어. 어 다 마찬가지야. 어.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뭐 노크도 없어. 어 진짜 지금은 그런 노크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어 모르겠다.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도 다 100% 남자 팬일 것 같은데 어 이제 우리는 남초 방송이 되어버렸고 어 여자 팬이라는 건 없지. 예. 없어. 이제 다 남자야. 어 없어 없어. 여자가 어딨어. 여자 팬은 이제 전멸했다 라고 볼 수 있다. 근데 나는 이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해. 어쩔 수 없지. 나이도 먹었고 아저씨에다가 자기 관리도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노래 실력도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좀 빛바래지 않았나. 이성적으로는 어. 여자는 만나고 싶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어. 아니 포기할게. 어. 없어. 끊긴 지 꽤 됐어. 발길이 끊겼어. 여자의 발길이 끊겼어. 너무 오래됐고 이제 이게 익숙하고 이게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 나에게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거기에 대해서 덤덤하게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어 그걸 어떻게 극복해보고자 뭔가 내가 뭐 살을 빼거나 자기 관리를 하거나 뭐 좀 나를 꾸밀려고 하거나 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노력을 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노력이 있으면 뭐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난 그냥 둘라고. 어 이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어 좀 난 그거야. 어 띵. 어디가 이렇게 잘 나오냐? 야, 용과까지 나오네. 어. CJ 군의 식당. 밥 잘 나오네. 어.
야, 좋다. 야, 아무튼 뭐 여자 얘기 그만해라. 니들이 뭐 소개시켜줄 것도 아니고, 어? 여기에 나 뭐 좋다는 여자도 없고. 그런데 나 혼자서 막 나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다. 얘기하지 마. 여자 얘기 그만해. 하나도 얻을 게 없는 시간 아까운 이야기야. 이런 주제로는 소통이 의미가 없어. 왜 마음 아프게 포기한다 그래? 라고 하는데, 아니 두들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장사 접어야지. 뭐 내가 손님이 없는데 장사 접어야지. 그럼 거기다가 내가 호객 행위를 하라고? 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을 수 있게 내가 뭐 어? 막 DM 보내고 여자 팬들한테 껄떡거리고 닉네임 여자 같으면은 혹시 여자?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에휴, 싫어. 껄떡거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애초에 잘못됐어. 나는 여자를 만나려고 막, 그러니까 좀 재수 없는 얘기겠지만 여자를 만나려고 막 큰 노력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사실. 애초에 잘못된 거야. 시작 지점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서 못해. 예, 그 막 그 껄떡거림을 못해 내가. 예. 남자 가오 떨어지게? 아, 어디서 만나니 여자를? 아니 물어볼게.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해?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어? 아, 딱 말할게. 여러분들이 나 연애해. 나는 포기했다. 나는 포기했어. 진짜로 포기했어. 여러분들이 나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나가. 남자가 껄떡거리긴 해야 된다고. 아, 옛날에야 뭐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러지만 요즘은 열 번 찍으면은 범죄자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여자한테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못해. 뭐 어떻게 한다 그러지? 적극적으로 못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 아무나 만났다가 내가 또 좆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가 지금은 굉장히 좀 외롭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고 있지만 뭐 나중에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라도 열어놓고 얘기를 한다면 뭐 나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좀 나를 좀 많이 이해해 줄 수 있고 뭔가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뭐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네. 나 자체를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 네, 없지 사실. 없으니까 포기했다. 하나만한 얘기 이제 그만하자. 그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하길 잘한 것 같다고. 아니 조상신이 나는 세 번 도와줬어. 내 조상신 코인을 다 썼어. 목숨이 세 개잖아. 다 썼어. 이제 진짜 여자 잘못 만나면 좆될 것 같아. 조상신이 다 도와줬어. 세 번.
이제 하드코어 모드라서 죽으면 끝나. 맞아. 이제 뭔가 내 사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 피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는. 그래서 경거망동 안 하고 그냥 좀 사람 마음이 좀 진정성 있고 좀 담백한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그런 여자가 없다. 애초에. 만에 하나라도 뭐 괜찮은 여자 만나면 그때는 뭐 결혼을 생각해 볼게. 연애하면 공개 연애할 거냐고? 안 하지. 공개 연애는 지옥이야, 지옥. 어디 뭐 인스타 같은 거 알아내갖고 이간질하고 뭐 가계정 들어가가지고 뭐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씨발 너 만나고 이 새끼 방송 안 그래도 족같이 하는데 더 족같이 한다. 그런 DM 보낼 거 뻔하니까. 돈 보고 접근한 여자 조심하라고. 그런 거는 걱정을 붙들어매. 애초에 나는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고, 집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라서, 반지야, 이사가 너무 지겨웠던 사람이야. 이사가 너무 지겨워. 부모의 못남으로 인해서 자식이 그대로 그 가난함을 내려받는 그게 너무 그냥 답답하고, 이 가난한 똥구녕 찢어지는 그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야. 이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식 새끼들이 다 고생하는 그런 이 고생이 대물림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본 애들은 다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여자에게 쉽게 쉽게 쓰는 거는 아주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나는 절약이 습관화돼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가치를, 본질을 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 내가 필요한 물건 하나를 살지라도 나는 좀그 가치가, 과한지 항상 본질을 보려고 해. 가치의 본질.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도 이 정도는 내가 해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아끼고 싶다. 뭐 그러면은 또 아껴지는 거고. 여지껏 뭐 내가 뭐 여자한테 막 그렇게 막 많은 걸 해준 적이 없어. 뭐 금전적으로. 저희도 얘기했잖아. 어떤 사귀었던 여자 중에 어떤 미친년은 전화 와가지고 새벽에 씨발 합방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수면제 취해가지고 난 전화해가지고 성형수술 하고 싶은데 좀 오빠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딴 얘기하고 성형수술 맡겨놨냐고 내가 물어보고 데려 따지고 미친년이라고 그러면서 막 전화로 엄청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 나는 그런 호구 같은 짓은 안 해. 절대로.
아니 난 여자친구한테도 막 돈 자랑 안 해. 왜냐면 내가 뭐 오늘 하루 뭐 300만 원 벌었어. 300 벌었다고 여자친구가 자랑해.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데이트 비용 좀 덜 내도 되겠네. 내가 좀 얹혀가도 되겠네. 이게 좀 깔린단 말이야. 그래서 돈 자랑 안 해. 절대. 나도 마찬가지고. 아, 좀 돈 좀 벌었잖아 오빠. 많이 벌었잖아. 돈 많잖아. 널 위해서 번 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지. 널 위해서 번 거 아니고 네가 그 기여도가 없잖아. 근데 왜 그걸 네가 요구해.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너가 이뻐가지고 사주는 거 아니면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인드야 나는. 예쁘면서 인성도 괜찮은 여자가 없어. 야 그런 여자 어딨어. 다 이제 얼굴 이쁘면 또 꼴값 떨고 그래. 그만해. 다 그래. 다. 답은 2D야? 2D는 배신 안 하니까. 아,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좀 솔로로 보낸 기간이 이제 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1년 이상 되니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승리 같긴 한데 또 있음으로 인해서 결핍이 또 생겨. 사겨도 결핍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어. 물론 완벽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이렇게 내가 내 할 일 하고 별일 없이 이렇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뭐 정말 또 아주 미비한 확률로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면 난 이제 이성과의 그 연결이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이제는. 그만큼 나는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뭐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여자친구 없으면 어때. 아니 왜 슬프다고 하는 거지? 내가 독신선언 하는 게 아니잖아. 아, 성욕을 푸는 걸로 이제 뭔가 만나려면 노코멘트 할게.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뭐 성욕 푸는 거 관련으로 해가지고 막 다 오픈하고 싶진 않아. 내가 굳이 그것까진 내가 안 하고 싶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뭐 성욕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고 그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 성욕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그 아주 그 역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무례한 질문이야. 성욕 얘기는 하지 마. 성욕 얘기는 알아서 푸니까.
야, 이 북부놈이 센스 있네. 야, 너 좋다. 북부놈이 아주 센스 있다. 아이, 재밌네. 저, 뭐야, 한 시간 털었네. 내가 아까 방종 일찍 한다고 해놓고 한 시간이나 털었어. 아무튼 저, 뭐야, 갈게요. 가고, 내일은 10시에 올 테니까, 일요일 날 10시는 좀 컨텐츠 꽉꽉 채워가지고, 하고, 그러고 나도 이제 다 쏟아내고, 월요일, 화요일, 그래야 나도 잘쉴수 있으니까, 우리 일요일 날 봅시다. 일요일자 방송에. 10시에 좀 미리미리 좀 와주면 참 좋겠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코웃으로 시작합니다. 갈게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좋은 밤 되세요, 형님. 수고 많으셨어요. 잘 주무세요, 여러분들.